여러분, 건조기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희 집도 얼마 전에 건조기를 좋은 기회에 좋은 가격으로 구매했는데요. 일단 건조기 보여드릴게요. 크기는 7kg예요. 7kg고, 여기 전원 버튼. 이거는 시작과 멈춤, 그리고 시간. 원하는 시간 선택할 수 있고요. 돌려서 원하는 코스.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를 잡아버리면 물통이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빼서 물 버리고 다시 채워주면 됩니다. 뒤에 호스도 있는데 저희 집은 호스 사용하지 않아서 필요 없고요. 호스나 물통 둘 중에 골라서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안을 열어보면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먼지통인데요. 이렇게 빼서 세탁, 건조가 끝난 다음에 먼지를 이제 빼서 씻어서 건조해서 다시 끼워줍니다. 그리고 에너지율이 굉장히 좋아요. 별이 6개.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여기 두 개를 잠시만요. 잡아당겨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얘를 뺄수 있어요. 이렇게 당기면 이 안에도 먼지가 쌓이거든요. 이 먼지도 빼서 버리시고 물로 씻어서 잘 건조한 다음에 다시 끼워주면 됩니다. 다시 일단은 건조가 잘 되는지 빨래를 넣고 보여드릴게요. 건조기 돌린 지 정확히 1시간 정도 됐어요. 지금 보통은 3시간 이렇게 건조기를 돌리는데 한번 멈춰 보겠습니다. 1시간만 돌려도 상태가 어떤지. 1시간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뽀송뽀송하지가 않아요. 이제 건조가 다 됐어요. 꺼내서 만져볼게요. 타월이 꽤 많이 타월이 몇 개나 들어갔을까? 정말 뽀송뽀송하고 새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접어서 보관하면 됩니다. 널 필요 없이. 물이 꽉 찼어요. 물은 버리고 다시 넣어주세요. 자, 이제 필터를 빼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먼지가 엄청 많아요. 손으로 그냥 이렇게
이게 다 타월에서 나온 먼지예요. 정말 엄청나죠?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 두 번째 필터. 여기 안에도 이렇게 먼지가 있어요. 여기도 손으로 그냥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대만족입니다. 건조기가 이렇게 좋은 거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빨래가 뽀송뽀송해요, 정말. 뭐, 비 왔을 때 빨래가 빨리 안 마르면 막 눅눅하고 냄새나고 막 며칠씩 빨래를 널어놔도 마르지 않아서 막 찝찝하고 막 그랬는데 건조기가 있으니까 금방 마르고 뽀송뽀송하고 새거 같고 너무 좋아요. 세상 정말 너무 좋아졌네요. 여러분들은 시중에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뭐 기능이라든가 뭐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꼼꼼하게 비교하셔서 좋은 걸로 구매하셔서 편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